안녕하세요. 사이클TV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2015 제96회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가 열리게 될 강원도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이클TV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녀 일반부 주요 경기를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 저희 사이클TV와 함께 하시고요. 사이클 경기가 치러지게 될 양양 사이클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클 경기장 지금 입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군요. 많진 않지만 약간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통제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통제실이라고 하는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저기 이제 저쪽으로 네, 저기 이렇게 뭐 전광판 시설이나 방송 시설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이 경기장이 아주 한눈에 바라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럼 이 트랙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트랙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따로 이 트랙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한 바퀴 삥 돌아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 가평군청 유현재 코치님 방금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트랙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트랙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원래 실제로 대회가 진행되게 되면은 심판분들이 이제 계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님들은 이곳과 반대쪽 저쪽 반대쪽에 박성백 선수. 안녕하세요. 네네. 옷이 유니폼이 틀려요. 이거는 어떤 유니폼인가요? 이번 시합은 저희 이번에 뭐 팀 대항이 아니라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시도 대항으로 뛰기 때문에 유니폼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다 유니폼이 틀리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이번 전국체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침 박성백 선수를 딱 만났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체전은 팀 경기긴 하지만은 이 팀 이름을 걸고서 하는 경기는 아니고요. 시도 대표로 나오는 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되기 때문에 유니폼이 틀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 선수들도 있고 이게 민경호 선수는 서울시청 아니잖아요. 서울 대표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유니폼이 이제 서울시청. 시청. 네, 말하는 사이에 선수들이 훈련하러 나갔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네, 조금 이따 기회를 봐서 한번 말을 나눌 수 있으면 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양 사이클 경기장, 양양 벨로드롬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러지게 될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 저희 사이클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